유튜버는 과연 실력일까요? 스토리님의 이비온을 단 60일 만에 100만 유튜버로 만든 것, 저 또한 원다이아를 단 60일 만에 약 30만 유튜버로 만든 것, 뿐만 아니라 부계정인 포비TMR을 다시 한번 실버버튼 채널로 만든 것,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0만 이상 유튜버가 새로 유튜브를 한다면 자신이 구독자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궁금증은 꼬리를 물게 되죠. 포비있기 26만은 운이었을까? 원다이아를 육성해서 60일 만에 나를 뛰어넘는 것은 운이었을까? 다시 키운 포비TMR가 실버버튼을 다시 받는 것도 운이었을까? 정말 유튜버는 실력일까 운일까? 저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프로젝트명 블루스크린 프로젝트. 누르기만 하면 최대 1,999,999원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영화, 애니, 유튜브 등 세상은 정상 같지만 비정상이죠.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세상은 사실 수많은 오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상을 채널의 컨셉에 담아 궁금증을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판을 준비했죠. 당당컨대 최고의 채널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채널 블루스크린은 가장 폼이 좋은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쇼츠 방식을 선택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 중인 마크 유튜버들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컨텐츠를 보여줄 예정이죠. 더 나아가 최고의 연출,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편집 등 최고를 지원해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채널 유튜버 집합소야? 할 정도로 모든 인맥을 활용하여 보는 재미를 극대화할 예정이죠. 여기서 더 재미를 원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야 하는 명문 또한 확실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블루스크린은 세상처럼 정상 같지만 하나의 오류를 갖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정체입니다. 블루스크린의 정체는 사실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갖고 있는 유튜버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유명 유튜버입니다. 아, 물론 저와 원다이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오류처럼 블루스크린의 정체는 공개하지 않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변조할 것입니다. 당연히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블루스크린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블루스크린의 본계정 구독자 수보다 블루스크린의 구독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블루스크린의 정체가 공개되게 되죠. 뒤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공략이 걸려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잠깐 광고 좀 하고 갈게요. 이 프로젝트에 쓸 지원 비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인터넷상의 위협에서 지켜낼 수 있는 익스프레스 VPN에 대하여 원다이아님 기깔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카페나 집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로그인, 암호,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누군가 쉽게 훔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에 연결을 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트래픽이 100% 암호화되어 그 누구도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안전하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사용방법 어려운 거 아니냐고요? 그냥 이렇게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고 이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익스프레스 VPN은 여러분들이 오버워치, 발로란트 같은 게임을 할 때도 유용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다른 국가로 변경하게 되면 다른 서버에서 외국 플레이어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넷플릭스 등 OTT 사이트 또한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세요?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게 되면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 등 더 많은 작품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VPN 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지 않냐고요? 익스프레스 VPN은 프리미엄 서버에만 투자해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켜놓은 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자 전용 3개월 추가 혜택도 받아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블루스크린을 구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블루스크린의 정체가 공개된다면 본계정의 구독자 수의 10배만큼의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블루스크린의 본계정의 구독자 수가 10만이라면 100만원, 20만이라면 200만원, 30만이라면 300, 50만이라면 500, 그리고 99만 9999명이라면 최대 999만 9999원.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독을 누르지 않아 블루스크린의 본계정이 100만 구독자가 된다면 골드버튼 유튜버로 바뀌기 때문에 이 모든 공약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최고의 트렌드, 최고의 공약, 최고의 PD,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인맥, 최고로 이루어져 있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단 하나의 오류를 여러분들이 바로잡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독 한 번으로 블루스크린의 정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999만 9999원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되면 어떡해요? 사장님 돈 있어요? 전 진짜 궁금한데요? 돈이야 열심히 벌어서 드리면 되는 건데 시청자분들의 반응 진짜 궁금한데? 그럼 60일 만에 정체 공개되면 추가 공약이 있어요? 만약 프로젝트 60일 만에 성공하면 기본 공약에 100만원 넘고 저도 얼굴 공개 영상 올릴게요. 와 진짜? 미쳤다. 그럼 최대 1,099만 9999원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구독자는 누가 될까? 여러분들은 과연 블루스크린의 몇 번째 구독자입니까?